많은 양을 건져 올렸으니 배가 줄줄하겠다. 이쯤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라면. 팔팔 끓는 물에 신선함 가득 먹으면 굴 아낌없이 넣어주고 버글버글 합창하며 맛의 조화 이뤄내는데요. 고급 요리 부럽지 않은 촉한단 굴라면이 완성. 라면이 좋아, 굴라면이 좋아. 야,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한 입 가득 밀어 넣어보는데요. 공부하라서 뭐하노? 굴 많이 사잡수 있어. 우리 일 끝나고 나서 나 굴라면 먹으면 참 좋습니다. 예, 이 맛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바다향 물씬 느껴지는 개운한 국물 맛도 끝내주죠. 아, 좋다. 오늘도 바다의 풍요로움에 몸도 마음도 두둑해졌습니다. 한편 이때가 되면 이곳 사람들의 밥상에는 굴 요리가 빠지지 않는답니다. 크고 탐스러운 자태에 온 마을이 시끌벅적. 어머니들의 굴 까기가 시작되고. 아유, 우리 연구리 1위죠. 참 좋다. 굴 바다 굴. 왜 꿀이라고 그러세요? 서울에는 꿀이라고. 성남 사람은 꿀이라고. 아, 지방에서는 꿀이라고 그래요? 아, 꿀. 좋다. 한껏 물이 오른 요 녀석들은 찬바람 부는 가을 달달한 맛을 머금고 있어 바다의 꿀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양새 또한 남다르네요. 통통해요. 굵고 태가 요렇게 암해가지고 그래야 꿀이 좋은 겁니다. 굴 까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꿀 간 지가 한 15년 넘어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까셨어요? 예. 진짜요? 날 때부터? 난데없는 요리 대결에 사람들 시선 집중. 재설기의 정석을 선보이는가 하면 듣도 보도 못한 어수천액이 신공을 발휘하는지. 칼질이 연전하게 살아있구나. 화려한 칼솜씨로 먹기 좋게 썰어낸 채소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굴까지 합세하고 나면 부드럽고 고소한 굴의 향이 시고 달고 매운 기운과 섞여 코끝을 휘감습니다. 아이고, 아까 맛있더라고. 맛이 입맛 다 살죠. 아까 또 솜씨 자랑에 나서고. 아이고, 굴도 좋다. 되게 커요. 이미 요리 대결은 잊혀진 지 오래. 맛있다. 맛있다. 모두가 하나 된 맛. 굴 초무침 완성. 이번엔 무슨 요리를 하시려고 껍질도 안 벗긴 굴을 바락바락 씻어내시나요? 그저 냄비에 담아 불찜질. 굴? 한껏 달아오른 석쇠 위에도 가지런히 올려주는데요. 굴 친구 비단 가리비도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굽는 것도 그렇고 찌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통째로 올려놓아요 그냥? 아, 그래도 그것은 맛이 납니다. 그런 자연 그대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지. 뭐 첨가물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 먹어요. 쫙 하고 입 벌리며 맛의 수다 풀어내는데요. 통통하고 뽀얀 속살 내보이며 사람들 시선 잡았거니 안 먹고는 못 배기죠. 뭉게뭉게 퍼져나간 맛의 향기에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 현상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데요. 고소한 속살 발라먹기 시작합니다. 한입 먹는 순간 절로 노래가 터져나오고. 우리 최고야. 예측불허의 돌발상황. 입맛 당기는 굴 초무침의 고소한 밥알을 비벼 먹는 것도 이 지역 사람들이 즐겨 찾는 별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젓가락 주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굴 맛있다. 맛있다. 아유, 굴이 천천히 드세요. 오고 가는 숟가락 속에 돈독해지는 이웃간의 정. 죽촌 마을에서 만난 특별한 밥상이었습니다. 꼿꼿한 자세, 나이를 잊은 몸놀림, 92세 장수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아니, 꿀로 많이 먹고 깨어났어. 김선학 할머니의 건강 굴 요리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통영.